지금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지각과 생명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좀 다시 떠올려 본다면 어떤 거 배웠어? 화학 결합 배웠고 그다음에 이러한 화학 결합을 형성할 때 있어서 네, 일단 규칙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전 시간에 어떤 거 배웠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원시력이 형성이 될때 어떠한 원소들이 뭐 어디에 좀더 많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볼 거는 지각, 그리고 이제 생명체인데, 얘들을 뭐 하는, 구성하는 물질이냐, 걔들이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이므로, 일단 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떠한 물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그걸 알고 나서, 그래서 이제 얘들이 어떤 규칙성을 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볼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앞 시간에 이제 지각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중심적으로 다룰 거고요. 뒷 시간에 이제 생명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우리 인류가 발달을 통해서 뭘 한, 새롭게 이제 발견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신소재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단어 세 개로 나가요. 첫 번째는 지각과 생명체인데, 먼저 우리가 배운 기억을 떠올려서, 지각에는 어떠한 원소들이 많았었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많은 건 뭐였죠? 지각이 가장 많이 존재했던 건? 무슨 염 아니에요? 일단은 산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그리고 칼슘, 나트륨, 헬륨, 마그네슘. 근데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불렀어요.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칭을 했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랑 뭐? 산소랑 규소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 뭐였었어요? 규산, 염, 광물이란 게 있었죠. 규산염 광물. 그래서 어떤 걸로 구성돼? SiO4 삭과 마이너스. 이걸로 구성된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이러한 물질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각을 구성하는 건 뭘로? 이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여러 암석들을 분류할 때 규산염 광물과 비규산염 광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류를 해본다면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자, 규산염 광물, 그리고 비규산염 광물.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 뒤에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비규산염 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원소 광물, 그다음에 황화 광물, 산화 광물. 산염 광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이 부분이기 때문에 규산염 광물.
바뀌는 이제 주로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각각 이렇게 뭐 황화, 산화, 탄산염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다 음이온들이잖아요. 이 규산염 음이온이고. 그러니까 규산염 광물이 결과적으로는 뭐 이 SiO4 사카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규산염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광물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뭘로 되어 있는 이걸로 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단 어떻게 생겼냐라는 걸 알아야지. 얘는 어떻게 생겼냐. 자, 보니까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붙어 있어? 네 개 붙어 있죠. 그리고 이게 사극 음이 되는데, 자,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규산 광물의 얘들의 구성을 보자면, 일단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갑시다. 구조 어떻게 되느냐. 일단 중심부에 누가 있고, 규소가 하나 있어요. 규소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부근에 어떠한 친구들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이게 평면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정사면체. 삼각형 네 개를 이루어진 그런 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고, 여기 끝에 이제 누가 있냐면, 이쪽으로 산소, 원자, 이쪽으로 산소 원자, 이쪽으로 산소 원자, 이쪽으로 산소 원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네 개의 꼭지점을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정사면체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여기 뒤에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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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면. 삼각형 네 개를 이루어진 거잖아. 이렇게 되고. 근데 보니까 이제 음이온이잖아요. 음이온인데 어떻게 그럼 음이온이 되어 있느냐. Si 같은 경우는 여기 플러스 4. 전자 네 개를 이뤄서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 있는 산소들은 각각 마이너스 20이야. 전자를 두 개씩 얻어다가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 그러니까 전하량의 합이 얼마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플러스 4에 마이너스 8이니까. 겠죠? 이쪽 Si 쪽이 플러스 4를 띄고 있는데, 이쪽 산화이온 쪽이 마이너스 2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음이온이 되더라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규산염 광물이 구성이 되면서 이 구조를 이제 기본 구조인데, 이러한 기본 구조가 서로 얽혀지게 되면서 다양한 결정 구조라는 걸 만들어요. 다양한 결정.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덩어리잖아, 덩어리. 이 덩어리가 여러 모양을 형성을 하는데, 자, 어떠한 모양들이 있느냐라는 거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독립성 구조라는 게 있어. 독립성 구조. 이 입자들이 어떻게 돼 있다? 서로 독립적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더라라는 거지. 독립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규소 대 산소의 비율. 독립적으로 이거 하나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규소 몇 개에? 규소 한 개에. 산소는 몇 개 있는? 네 개가 있는 구조겠죠.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결정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여기에 규소가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산소가 몇 개 붙어 있다? 네 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해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떤 구조인지 알겠어요? 자,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물질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물질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감람석이라고 하는 감람석이라고 하는 암석이 있어요. 감람석. 알겠어요? 독립성 구조에 뭐가 있다? 감람석이라는 암석이 있고,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4의 비율로 결합을 했더라. 자, 독립성 구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단쇠상 구조가 있어요. 단쇠상 구조. 단쇠상 구조라는
건데 단순한 구조는 뭐냐면 약간 사슬 형태로 된 거예요. 이 쇠라고 하는 게 사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얼마냐면 이거는 1대 3입니다. 1대 3으로 결합을 해 있어요. 그럼 어떠한 형태를 띄고 있는 거냐면 어떤 형태를 띄고 있는 거냐면 중심부에 누가 있고 규소력 하나가 있잖아요. 그치? 규소력 하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산소가 어떻게 붙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쪽 산소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규소가 또 하나 이렇게 결합해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 이렇게 결합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 하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밑으로 또 이제 어때? 규소가 또 하나 붙어 있어. 하나 또 붙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어떤 형태를 만들어요?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가 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지그재그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무슨 구조다? 단쇠상 구조다. 그래서 이 단쇠상 구조의 형태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사슬 모양의 암석은 뭐가 있냐면 여기는 휘석이라는 게 있어요. 휘석. 휘석 말고 휘석. 휘석 말고 휘석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수상 구조가 좀 더 복합적으로 두 개의 이 사슬이 서로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그걸 이제 뭐라 그래? 복쇠상 구조라고 해요. 좀만 더 복쇠상 구조라고 부르고 있어요. 복쇠상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조금 구조가 복잡해져. 규소 4개에 산소가 몇 개 붙어있는 11개 붙어있는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아까 이게 단순한 구조가 이렇게 사슬 하나였잖아요. 이번 어떻게 되냐면 자 규소가 이렇게 있으면 양옆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양옆으로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결합해? 산소가 결합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규소한 결합을 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치?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결합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규소가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죠. 그럴 때 이쪽으로도 산소를 또 하나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이제 규소 하나, 규소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둘, 셋, 넷 둘, 셋, 넷 결합한 다음에 이쪽으로 또 한 번 이제 규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어때? 여기 또 한 손 더 이렇게 하나 끼는 거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결합을 했고 그 다음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결합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결합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조가 어때? 복잡한 구조가 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아까 단쇠는 하나였다면 복쇠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암석은 뭐가 있어? 이거는 각성석이라고 합니다. 삼석이라고 하는 암석이 바로 복쇠상 구조로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조금 더 복잡한 구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층상 구조라고 불러요. 층상 구조. 자 이거는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2대 5입니다. 2대 5. 규소 두 개에 산소가 다섯 개가 있는 구조인데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마치 어떻게 되어있냐면 자 산소를 몇 개를 공유해? 세 개를 공유하면서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어떠한 모양이 형성이 되냐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 아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맞물려서 갔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얽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면 마치 이렇게 벌집 형태 있죠. 벌집 형태 있지.
이러한 벌집 형태가 구조가 반복이 돼. 반복이 돼. 이러한 구조가 되는 거야. 이런 식. 이게 층상 구조. 이게 판 하나. 그 위에 또 판 하나가 얹어져 있고 또 그 위에 판 하나가 얹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규소 하나가 산소를 몇 개를 공유해? 세 개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 중심부에 누가 있으면 규소 이렇게 있으면 중심부에 규소가 있으면 여기도 이제 중심부에 규소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산소를 하나, 둘 공유하고 이쪽으로 또 규소가 하나 있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산소를 또 하나 공유하고 이런 식의 결합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는 위쪽으로 또 결합을 하는 거죠. 위아래로 결합을 하겠죠.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대고 또 하나 밑으로 붙어 있는데 하나는 내 거 가지고 세 개 결합해 있고 또 하나 내 거 가지고 또 하나 이렇게 결합해 있고 알겠어요? 이런 구조를 가진 거죠. 이게 무슨 구조? 층상 구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망상 구조. 망상 구조. 망상 구조. 망사가 아니고 망상 구조인데 자 이거는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진짜 이거는 산소 비율이 낮아져 1대 2 비율입니다. 자 뒤로 갈수록 점점 어때요? 산소 비율이 낮아지고 있죠. 뒤로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산소의 비율이 낮아져요. 점점 높아지고 있죠. 산소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 그쵸? 그렇죠. 특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규소 하나에 산소 두 개잖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이거를 SiO2라고 하는 이산화 규소가 있어요. 이산화 규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산화 규소의 함량이 되게 높죠. 망상 구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막 덩어리가 되었어. 거의 어떻게 돼 있냐면 덩어리.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규소 하나에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는데 거의 이렇게 좀 막 붙어 있는, 막 이렇게 얼키설키 되어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막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규소 하나에 산소가 두 개 정도 공유되어 있는 이런 형태고요. 아, 층상구조 안 했네. 층상구조는 대표적인 암석은 뭐가 있냐면 설명을 넘어가버렸네요. 흑운모가 있어요. 흑운모. 이름 자체로 보자면 이제 무슨 색깔이겠어? 그치, 검은색이겠죠? 이렇게 판상구조, 판상결리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흑운모. 망상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석영이라고 하는 석영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흔히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 있죠. 투명한 거. 그게 많이 들어있으면 이러한 석영이 됩니다. 망상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뭐가 되느냐라는 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다양한 결합의 형태로 결정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럼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암석들의 성질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암석들의 성질이 바뀌겠지. 그러면 어떠한 특성들이 나타났냐라는 건데 무슨 특성이 나타났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거 뭐 있어? 바로 쪼개짐과 깨짐이라는 거. 쪼개짐과 깨짐. 자, 쪼개짐과 깨짐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암석들 배우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별다른 거 없이 넘어갔을 거고. 이거 외에도 뭐 조흔색이라든가, 아니면 모수붓기라든가, 뭐 다양한 뭐 경도계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그렇듯이 이제 암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자, 쪼개짐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결을 따라 나누어진 걸 쪼개짐이라고 그러고,
깨짐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반응 없이 마음대로 이제 결정이 박살나는 걸 깨짐이었잖아요. 그러면 쪼개짐이 되려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는 게 쪼개지겠고 일정한 구조가 없으면 깨지겠지. 그렇게 봤을 때 자, 강남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이거 하나가 덩어리지. 따로 이제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어, 안 만들고 있어? 안 만들고 있죠. 그럼 얘는 쪼개짐일까 깨짐일까? 예? 강남석은 뭐겠어? 그치. 석영, 강남석은 깨짐이 나타나요. 깨짐이 나타나요. 깨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휘석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지. 그럼 휘석은 쪼개짐일까 깨짐일까? 쪼개짐. 그치. 쪼개짐이겠지. 쪼개짐이 나타납니다. 각성석. 복세상 구조인 각성석은 이것도 일정 방향이 있으니까 그치, 쪼개짐. 특히 이제 여기 단상구 중에 휘석이나 각선석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쪼개짐 특성이 있습니다. 아니, 두 방향으로. 방향이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져 쪼개짐이 있고, 흑음모는? 쪼개짐. 그치, 이것도 쪼개짐이겠죠. 이건 이제 한 방향으로 쪼개지고, 석영은? 깨짐. 그치, 이건 깨집니다. 깨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다. 덩어리가 져 있거나 이제 혼자 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운이 없는 대답입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는 파트죠? 여기서 하고 나면은 이제 올라가서는 뭐 그런 특별히 더 깊이 다루고 하진 않을 거예요.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이 파트는 뭐 집중력 있게 볼 수 있는 파트는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다 뭐예요? 규산형 광물이잖아. 그럼 이제 뭐도 있겠어? 비규산형 광물도 있겠지. 저기에는 그러면 뭐가 포함이 되느냐?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원소 광물은 뭘까?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건 원소 광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소 광물에는? 그러면? 일단 혼자 존재하네. 금. 아, 은. 그치.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아, 순수한 상태는 아니에요. 순수한 상태가 맞아서. 금이나 은. 보통 이제 은 같은 경우는 산화 은 형태로 석출이 되는데 은광에 보통 채굴을 하고요. 또 어떤 거 있을까? 흑연 있죠, 흑연. 흑연. C. 그 다음 또 뭐 있어?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책에는 금강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금강석은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탄소의 구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고. 황화광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황철석이라는 게 있어요. 황철석. 황철석은 철 하나에 황이 몇 개 결합한 두 개 결합한 형태로 추출이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황철석이고요. 산화광물, 그러니까 산화이온과 결합한 형태인데 대부분의 광물은 다 거의 산화광물이 좀 많아요. 기사님 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철석. 자철석이 있고요. 자철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Fe2O3 이런 형태나 여기는 적철석. 여기는 Fe3O4. 이제 뭐 정장석, 복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알루미늄이지. 뽑아낼 때 하는 거고. 탄산형 광물은 뭐 있을까? 여기는 방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해석. 이건 아마 확실히 익숙할 거예요. CaCO3. 뭘 함유하고 있다? 탄산칼슘을 함유하고 있죠. 탄산칼슘 많이 봤잖아요. 우리 계란 껍데기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기운 좀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그럼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라는 건데, 자, 생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원소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많은 게 산소랑 탄소예요. 그러니까 생명체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있는 게 CHO 이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탄소나 산소를 많이 함유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탄소가 굉장히 많은데, 왜 탄소가 많으냐? 이 탄소가 어떠한 특성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탄소는 몇 주기 원소죠? 탄소 몇 주기 원소죠? 2주기 원소죠. 2주기 몇 조? 2주기 몇 조? 14조 원소죠. 주기율표가 아닌 머릿속에 없군요. 2주기 14조 원소죠. 2주기 14조이기 때문에 그럼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조개에서 원자가 전자 찾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몇 개? 네 개죠, 네 개. 뒤에 자리 숫자 보면 된다. 그래서 1의 자리. 그럼 원자가 전자가 네 개라는 얘기는 우리가 결합선을 몇 개 만들 수 있다. 탄소가 하나가 있으면 탄소가 최대 결합선을 몇 개 만들 수 있다? 그치, 네 개 형성할 수 있다. 질소는 몇 개 만들 수 있었어? 원자까지는 다섯 개니까. 세 개 만들 수 있죠. 여덟 개를 채워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는 결합선을 만들 수 있는데, 자, 탄소가 어떤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그치? 이런 모양으로 결합선을 만들어서 쭉 이어져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혹은 어떤 것도 가능해? 쭉 탄소가 이어져 가다가, 이런 식으로 또 뻗어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혹은 어떤 것도 가능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고리도 만들 수 있겠지. 그쵸? 또한 모두 가능해. 이런 식의 이중결합도 만들 수 있고, 혹은 이런 형식의 삼중결합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각각을 뭘로 지칭해요? 이거는 사슬 모양. 이거는 가지 모양. 이거는 고리 모양. 여기는 이중결합. 그리고 삼중결합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탄소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탄소가 포함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우리는 또 다른 명칭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유기물이라고 해요. 유기물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명, 정의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 먹는 음식. 이런 거는 거의 유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질 뭐 이런 것들 있지. 다 유기물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탄소탄소 결합이나 탄소수소 결합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친구들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한 것들이 있고, 이런 유기물이 뭘 구성하고 있다? 생명체를 구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자면, 자, 우리가 우주부터 봤잖아, 우주부터. 자, 우주에서의 물질. 뭐가 제일 많았어, 우주에서? 우주는 뭐가 제일 많았어? 수소나
헬륨이 가장 많았죠. 우주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는. 그치. 그 다음에 지각에는 뭐가 많았습니까? 지각에는 뭐가 많았죠? 산소나 규소가 많았죠. 그치. 수건, 바다. 바다에는 뭐가 많아요? 바다에는. 바다에 뭐가 많을까? 그보다 더 많은 거. 일단 바다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물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 많은 건 뭐겠어? 산소와 수소가 엄청 많겠지. 그쵸? 응? 그치. 대기는? 대기는 뭐가 많아요? 그치. 질소와 산소가 많겠지. 생명체는? 생명체는 뭐와 뭐? 산소와 탄소가 그만큼 많은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여러 가지 각 권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건 각자 여러 가지 원소들로 되어 있지만 어떤 뭐에 따라서 구성 물질들이 뭐에 따라 뭘 가진다? 일정한 뭐를 가지고 있다? 규칙성을 가지고 통해 그 물질들이 일정한 규칙성을 통해서 뭐 한다?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요게 소단어는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